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현재 시간으로 25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지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바이러스가 도시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샌프란시스코시는 코로나19 발병 대비 및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과 자원의 집중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비상사태는 선포 직후부터 7일간 효력을 가집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성명에서 샌프란시스코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확인된 사례가 0건이지만 글로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